우리는 어느 때보다 근심거리 많은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이지요? 자,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피하여서 벗어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근데 그 문제는 사라지지를 않아요. 문제가 더 쌓이게 되어지고 더 꼬이게 되어지고 결국 문제 속에 파묻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잖아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된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문제 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무섭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를 쉽게 푸는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30냥을 던져주고는 목매여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잘 풀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니느웨를 심판하기 앞서 요나를 보내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요,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3절 앞부분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나가 문제였어요.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어난 것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행동한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서 약 50년 후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시시탐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공격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너무 일이 잘 풀려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길이 잘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고 도망치면 머지않아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배가 거의 꺼지게 되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어요? 요나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자, 요나 때문에 지금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고생하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는 모습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의 잘못된 편견과 야욕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의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 때문에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았던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자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선장이 요나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사람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5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는 이 행동은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풍랑에 원인 제공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5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금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풍랑의 원인 제공자였던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큰 풍랑이 닥쳤습니까? 그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나처럼 배 밑층에서 잠만 자고 있다면 결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여서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 첫째, 따라합시다. 나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나 때문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죄.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는요, 교만하여서 불순종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즉각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중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지요?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중학생들이거든요.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 중학생들 중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지나가시나요? 잡아가지고 요절을 내겠지요.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각종 죄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당장 매를 드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사기 2장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요나는 제비에 뽑혔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바다가 흉흉해지게 되어지자 그때서야 위험을 직감했던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원인이 나 때문임을.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풍랑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들입니까? 환경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운이 나빠서입니까? 재수가 옴붙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하겠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자, 요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를 않습니다.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시도한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먼저 노를 힘껏 저어가지고 육지로 나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게 되어지니까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게 되어지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택한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평범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아주 힘쓰고 예쓰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감동 먹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12만 명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고 다시스로 지금 도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다가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방넝쿨을 통해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치십니다. 방넝쿨이 자라가지고 햇빛이 내렸자는데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방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튿날 보니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방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있던 그늘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요나가 성을 내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 영혼들 어찌 하시렵니까? 요나처럼 도망치지 마십시오. 복음 들고 찾아가십시오. 아멘.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애쓰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요나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 요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내가 죽으면 되는. 근데 이거 잘못된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자살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더 아프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항복하면 돼요. 두 손 들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니느웨로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 돼요. 그 순간 풍랑이는 바다는 잔잔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삼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해결책은 죽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요. 참된 해결책은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비에 뽑혔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pen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을 또 보게 되어지면은요, turn back to God. turn back to God.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이 센 만큼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센 만큼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제비 뽑혀 망신당하기 전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이 요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추적을 피할 곳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피하여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의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나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육지에 토해낸 것처럼 여러분들을 힘들게 가두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낼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면 순종합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순종합시다. 그래서 도망자로 살지 마시고 사명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